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먼저 읽고요. 이쪽은 칠판이 가려서 조금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저쪽으로 보십시다.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태운 나귀입니다. 예수님을 태운 나귀. 첫째, 우리는 이 나귀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특징을 보자. 둘째는 이 나귀가 대관절 누구 얘기를 하는 건가? 상징. 나귀 찾아야 돼요. 옛날 2000년 전 옛날 얘기로 흘려보내지 말고 지금 이 나귀가 어디에 있나 우리가 찾아보자. 찾은 다음에는 셋째로 뭘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될까? 할 일을 찾아야 되겠죠? 자, 할 일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까? 무엇을 할까? 특징을 설명하는데 제가 세 가지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나귀 이야기, 다른 유명한 나귀 이야기와 비교를 해서 한번 다른 나귀 이야기, 나귀라는 단어가요 우리 성경에 약 150번 나와요. 참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이야기도 많이 나오겠죠. 그런 가운데 나귀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첫째는 비교를 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둘째는 예언상에 나타난 것을 보자. 셋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을 통해서 보자. 자, 비교는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지만 다른 유명한 나귀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유명한 게 있습니까? 첫째는 발람. 발람의 나귀. 또 뭐가 있어요? 발람의 나귀. 셋째는 예수님의 나귀죠. 예수님의 나귀. 가운데 또 하나 좀 유명한 얘기가 있죠. 사울의 나귀. 사울왕, 사울의 나귀. 발람의 나귀 이야기는 잘 알아요. 발람이 발락, 모압왕 발락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찾아갑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엔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안 갑니까? 왕이 부르는데. 왕이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돈도 많이 준다고 그러고 높은 지위도 준다고 하고 그것까지는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하고 왕이 부르니까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청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허락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들으면 조금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이 언제 금지시켰나?
자기가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은 다 허락해 하셨는데 은혜 받도록 복을 받도록. 근데 왜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할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때는 나쁜 짓 하겠다고 할 때 허락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발람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뜻 아닌 거를 할 테니까 하나님 요거 허락해 주세요. 물론 성경에 허락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기는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사실 그게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물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정말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나도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게 해놓고 나서는 아, 참 또 실수했구나 후회가 되지만 아 이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특별히 기도할 때도 그렇고 단어를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간청하니까 가라 좋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해야 된다. 너 딴소리 하면 안 된다. 자,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칼을 들고 그 앞에 딱 가로막고 서 있는데 나귀는 눈이 열려서 봤는데 발람은 나귀만 또 못하죠? 안 보였어요. 나귀는 그걸 피해 천사를 피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담벽에다가 이 발람의 발을 부딪혀서 상하게 했습니다. 화가 나갖고 채찍을 들어서 막 때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선지자를 책망하십니다. 자, 그런 사건.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도록 하시더라. 발람이 만약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말을 깨달아야죠. 아니, 짐승이 사람의 말을 한다? 깜짝 놀라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깨달아요. 선지자인데도 못 깨달아요. 선지자도 못 깨달으니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깨닫겠어요? 못 깨달아요. 우매한 인생입니다. 답답한 인간들입니다. 재앙이 쏟아져도 깨닫지 못합니다. 매를 맞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있지. 깨닫긴 뭘 깨닫겠어요? 자, 발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나와요. 사울의 이야기.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사울아 너 가서 나귀 좀 찾아와라. 대간절 이 나귀가 발 달린 놈이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데 어디 가서 나귀를 찾아옵니까? 어? 그런데 못 간다고 그러질 않고요. 사울이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가잖아요. 하나님은 효자를 쓰세요. 사흘 동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웬만하면 몇 시간 찾아보고 오다가 에이 암만 돌아다녀봐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오면 또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암나귀를 찾겠다고 사흘 동안을 돌아다녔어요. 집에도 안 오고 기어코 내가 찾아가지고 가겠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다가 누구 만났어요?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사무엘을 만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다. 네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으로 세워요. 그러나 이거는 하늘의 비밀, 천기라고 그러죠. 천기를 누설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장차 왕이 될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것 찾으러 다니게 하고 그 길을 자기는 정처 없이 여기저기 찾으러 돌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의 길을 인도하셔가지고 사무엘에게 찾아오도록 만드시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네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깨우쳐 주셨어요. 준비하도록.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살도록. 그거 위해서 기도하도록. 자,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셋째가 예수님의 나귀. 근데 이 이야기들을 잘 보면은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사울은 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죠? 저기에 맞는 답이 뭐겠습니까? 예? 제사장? 제사장이죠? 예, 발람의 나귀는 선지자. 사울의 나귀는 왕이에요. 그럼 예수님에게 쓰임받은 나귀는 제사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특징을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예언상으로 봅시다. 스가랴서에 예언해 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탔다고요? 자, 4절에 나와야지. 그 다음에 5절에. 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첫째, 그는 겸손하다.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 나귀 새끼를 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시다. 겸손하신 분이니까 어떤 짐승을 탔어요? 예수님이 타신 짐승도 겸손해야겠죠? 그러겠죠? 말을 타지 않았어요. 코끼리를 타고 와도 아주 멋질 텐데, 낙타를 타고 와도 상당히 그럴듯할 텐데,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은 소래도 한 마리 타고 좀 들어와줘도 될 텐데, 그런 거 다 안 타시고 나귀를 타셨다. 나귀 중에서도 어린 놈을 타셨더라.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설명하지만 동시에 나귀도 겸손한 것을 말하죠. 그런데 그걸 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멍에를 맨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해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우리도 멍에가 있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 본문 속에 멍에 매는 짐승, 십자가를 지는 짐승,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제물이 되러 가시는 거잖아요. 예언상으로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짐승을 데리고 오는데요, 나귀를 데리고 오는데, 나귀 한 마리 데려왔습니까? 두 마리 데려왔습니까? 예?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하고 조금 설명이 달라요. 두 마리를 다 데리고 왔어요. 어미와 새끼를 다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어디에다가 얹어놨어요? 새끼에게? 어미에게? 새끼에게? 그건 마가, 누가, 요한복음 얘기예요. 마태복음엔 두 놈에게 다 얹어놨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데, 예언상으로는 새끼를 탔다고 그랬는데, 우리말로는 잘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특별히 킹 제임스 성경 보면은 아주 분명히 나타나 두 마리를 다 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본문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대관절 무슨 뜻인가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새끼만 탔다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두 개를 다 타고 있다고 하셨을까? 실제로는 새끼를 타셨겠죠? 어떻게 한꺼번에 두 마리를 다 타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새끼를 타고 가셨는데 어미도 같이 타고 가신 거라는 거예요. 둘이 같이 예수님을 태우고 지금 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에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가는 두 암소는 젖 먹는 송아지들을 떼어놓고 두 놈이 그렇게 가요.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가다가 결국 벳세메스에 가서는 수레는 부숴가지고 장작으로 쓰고 두 소는 제물로 해서 다 태워서 바치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미와 새끼가 같이 갑니다. 뭘 얘기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다 여기 제사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13장 13절 아래 나타납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어린 양으로 대속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라? 목을 꺾어라. 목 꺾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놈이 살겠어요? 목이 꺾였는데? 죽여버리라는 거죠? 반드시 대속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절에 바로 이어서 똑같은 연결되는 말씀이죠?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아들 중에서도 처음 난 자는 다 대속해라. 무엇으로? 무엇으로 대속해요? 똑같은 말씀이겠죠?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저 나귀는 저기에서는 뭐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맏아들 아니에요? 너의 아들 중에서도 맏아들은 반드시 대속해라. 그 아들 대속하는 이야기를 나귀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에는 그런 특징이 나타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준비된 지식을 좀 가지고 상징을 찾아봐야 돼요. 이 나귀가 대관절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쉽게 찾아낼 수 있죠? 자, 첫째, 뭘까요? 이 나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누구를 상징합니까? 누구 상징이에요? 이것도 새. 이렇게 합시다. 여태까지 설명했으니까 더 힌트를 주면은 저기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맏아들. 맏아들. 맏아들을 찾아야지. 아, 이게 나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맏아들 얘기하는 거로구나. 맏아들은 반드시 대속해라. 맏아들이 누굽니까? 온 인류의 맏아들.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맏아들 삼으셨어요. 육신적으로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너는 나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고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죠?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에요. 저 이방 민족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저것들은 다 개, 돼지 같은 것들. 너희는 다 지옥 갈 자식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간다. 우리만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만 복받는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만 복받겠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네들만 제일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맏아들 삼으신 것은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땅에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경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줘라.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하시고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왜? 아직 못 깨닫거든요. 하나님을 전하지 않거든. 흉년 되니까 그 땅에 못 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 하마터면 아내를 잃어버릴 뻔도 했는데 하나님은 가서 하나님 전하라고 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려내시잖아요.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을 가르쳐주시고 가정에 재앙을 내리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놀라가지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알겠다고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내 증인 되라. 예수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들이 열심히 전도했어요. 오늘날 전 세계에 다 전파됐어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전도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 먹게 되고 편안해지면 그때는 전도 안 해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만의 구주. 그리고 전도 안 하니까 결국 그런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 오직 한 나라. 어느 나라예요? 예수님 전하려고 애를 쓰는 나라. 그 한 나라는 있죠? 그게 어느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밤중에도 모였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어쩌다가 한 번은 모이겠지만 주일마다 밤을 꼴박 새면서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애국가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이 좌파 빨간 물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노래 귀신 찬양하는 노래나 만들어 놓고 그거 부르지.
우리 애국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인 때마다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 보호하시지 않겠어요? 여기에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꾼들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말이에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살아요. 또 우리 한국에는 교회들 쳐놓고 선교에 관심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열심히 헌금해서 선교 헌금해가지고 선교사 한 사람이라도 좀 도와주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는 누구를 상징하는 게 돼요? 이건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영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죠. 헬라 말로 이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의 X자를 써요. 약자로 크리스찬이 여기다 N자 하나 더 붙이고 그러면 쓰기가 좀 빠르고 편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복수를 만들려면 S 하나 더 붙이면 되고 우리가 다 나비들이에요. 예수님을 태운 나귀들. 자, 셋째로는 조금 더 가깝게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누구 상징입니까? 나의 상징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를 영어로 뭐라 그러던데? 영어로 뭐라 그러죠? 나는? 응? 아이? 조그만 아이예요? 아이. 근데 영어로 또 아이 그러면은 뭐 또 뭐 다른 것도 또 하나 있죠? 예? 눈? 눈이 아이예요? 맞습니까? 이 아이라고 하는 놈이 있고 아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개, 두 말이 뜻은 전혀 다른 건데 공통점이 있대요. 나하고 눈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일까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자기를 못 본다는 거예요. 눈이 남들은 잘 봐요. 남 비판 잘해요. 그런데 자기를 못 봐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눈이 밝으면 온 몸이 성한 거고 눈이 어두워지면 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있어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뭐 옛날 친일파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욕을 해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으면 그분들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지 깨닫지 못하면 사실 욕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매국노 이완용이라고 해도 내가 그때 그분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으면 그 사람을 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자 뭐다 해서 막 아글아글 쓰고 깎아내리고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해준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다 뭐다 해서 막 깎아내리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엉뚱한 놈을 칭찬해요. 그렇게 저 바깥 사람들이 예수님 헐뜯는 사람 똑같아요.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예수님을 뜯고 교회를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 지도 눈 달렸다고. 맞죠? 교회에 잘못된 거 많죠. 목사들한테 비리라든지 뭐 이런 거 많죠. 그러나 자기는 못 봐요. 자기는 아주 초월해서 사는 사람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고 숭배하는 게 아주 아주 위대하신 수령님이에요. 모택동이를 존경한다고 그러고. 눈이 다 썩었어요. 눈이 자기를 못 보고 나도 나를 못 봐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는 게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발견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시몬이 고기잡이 이적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지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게 위대한 발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가고 못된 짓 하라고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죠.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됐어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눈에서 피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간 다음에 드디어 그분은 새 눈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보는 눈을 가졌어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잘못 봤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눈이 잘못돼 있어요. 내 눈에서도 피늘 같은 게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새 눈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을 봐도 이 비늘이 붙어있으면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옛날 모세가 수건을 덮었었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을 덮어 쓰고 있구나. 맨날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뜻인 줄 알아야지. 수건을 덮어 쓰고 성경을 읽으니 무엇을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깨달음이 없어요. 소경들이에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자.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니라. 이렇게 자기를 발견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눈이 달린 사람이니까. 이 아이나 결국은 그래갖고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되는 거죠. 이거 발견하면은 어린애가 되는 거고 발견하지 못하면 전부 어른 노릇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다 스스로 무너집니다. 우리 눈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이 왜 가신다고요? 예수님은 발람은 선지자, 사울은 왕, 예수님은 여기엔 제사장으로 제사하고 관계된 무엇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뭐가 되려고? 제물이 되시려고.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린 예수님이 어린 양인데 누구를 타고 가요? 누구를 타고 가세요? 나귀를 타고 가시죠. 그래서 나귀가 누군데? 나귀가 누군데? 나잖아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모하신 분이고 기도를 얼마나 참 무지막지하게 하시는 분이었고 초대교회에 큰 부흥사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분 집회를 하면은 막 100리, 200리 밖에서도 이분이 집회한다고 그러면 모여들고 대단한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 책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한 마리의 나귀 새끼다. 예수님이 내 등에 타시면 나에게 영광이 있지만 주님이 내 등에서 내려버리시면 나는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무거운 짐을 지고 주인의 채찍에 맞아가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러고 살다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가련한 나귀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태우면 주님이 나를 타고 가시면 사람들이 길바닥에다가도 옷을 다 깔아놓고 나뭇가지 꺾어놓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송. 사실은 예수님께 찬송하는데 나도 같이 어깨가 으쓱해져가지고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어? 사람들이 나한테 다 절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보고 좋다고 막 저렇게 환영하는구나.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참 그 말씀 읽으니까 그래. 그래. 내가 나에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대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모셨던 중대장이 계신데 이분이 발음이 좀 나빠요. 그래가지고 나를 부를 때 나균형이라고 제대로 부르지를 못해. 나귀용이래. 나귀용, 나귀용 그래요. 처음에는 조금 좀 기분이 그러긴 하던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그거 참 좋다. 나귀로 쓰신다는 거네. 그래, 나는 예수님을 태운 나귀. 이거 얼마나 멋진 이름이냐.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돼야지. 우리가 예수님 태운 나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게 나 아자죠. 이 위에 양을 태웠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슨 글자가 됩니까? 이게 뭐예요? 오를 의자죠. 오를 의자는 요거 꼬리를 살짝 치워버렸지.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글자를 만들 때 옳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까?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런 글자를 고안해냈어요. 사람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하는 사람도 좋은 점만 보면 성인군자지만 이렇게 보면 다 더러워요. 썩은 냄새가 진동해요.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훌륭한 사람은 없어요. 다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지옥 자식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느냐? 다른 길이 없어요. 제사하는 방법밖에. 하나님께 제사드려야지. 양으로 제물을 삼아서 양을 내 머리에다 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 글자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 글자가 이 글자죠. 나도 예수님 태우고 가면 의가 되는 거고 예수님 내려놓으면 자꾸 내가 나와요. 자꾸 나를 나타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건 반드시 망해요. 당신이 아무리 교회 많이 다녔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잘한다고 해도 예수님 내려놓고 나를 나타내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태우고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셋째로 가봅시다. 그러면 이 나귀가 뭐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 예수님 태우고 가자. 예수님을 태워야 된다. 예수님 태우고 살자. 예수님 태우고 가려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다른 짐승, 다른 나귀들은 아무것도 안 태우고 싣지도 않고 그러고 사는데 나만 예수님 태우고 산다. 얼마나 무거워요. 나는 내 마음대로 뛰어돌아다니고 놀고 싶은데 예수님이 나를 타면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고 자꾸 또 끌고 다니시지 않겠어요? 자유가 없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자유도 없고 에이 화 딱 지나서 못 살겠다. 예수님 내리세요. 나는 좀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나도 다른 나귀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이 그러니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고 아마 내리실 것 같아요. 억지로 강제로 뭐 하시지 않거든요.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를 최대한도로 존중해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싫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알았다 그러고서 내리시겠지. 그 다음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고 좋아할 텐데 그게 나 자유 얻은 거고 너 자유 얻은 겁니까? 그 다음에는 무거운 세상 짐이 대신 지워지겠지. 가만히 나귀를 놀려놓고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무거운 짐이 내 등에 얹어집니다. 당장 뭘 먹고 살 것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눈만 뜨면 어디 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나? 자식들은 앙앙거리고 울고 마누라는 자꾸 바가지 긁고 아 이거 돈 벌어와야 되겠는데 돈 벌어와야 돼요. 왜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돈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또 너무 많아요. 질병이라고 하는 짐도 있어요. 세상 환란이 일어나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무거운 짐들이 계속 쌓입니다. 예수님 지고 예수님 등에 태우고 살 때는 그런 거 없잖아요. 뭘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서워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그때는 그런 거 걱정 안 했는데 예수님 팽개쳐버리고 사니까 당장에 이런 게 막 엄습해 들어와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예수님 벗어 팽개치면 편한 줄 알았어요. 남들이 그렇게 사는 걸 보고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죠. 아닙니다. 후회해봤자 아차 너무 늦었을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주님 태우고 살면 영광이 따라오잖아요.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에게도 이거 있습니까? 건성으로 교회 다니지 말고 정말 이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있죠? 예수님 태우고 살면, 예수님 태우고 살면, 예수님 태우자. 예수님 태우면 예수님 어디 가자고 그러시죠? 어디 가시자고 그래요? 예? 예루살렘에 가자. 예루살렘에 가실 때만 나귀를 타셨어요. 다른 데 갈 때는 저 갈릴리 놀러 가자 그러고서는 타고 가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실 때만 타시더라고요. 예루살렘에는 왜 가는데?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재림 때에는 이때는 나귀 타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 가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무엇을 타고? 새 예루살렘으로 가시겠지. 그렇죠? 새 예루살렘에 가시겠죠. 새 예루살렘에 가는데 뭘 타고? 여기 두 가지예요. 우리 성경 잘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뭘 타고? 아니, 뭘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 첫째는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구름이 뭘까? 구름이 돼가지고 뭐예요? 우리말로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번역을 다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영어성경으로 이렇게 봐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돼 있나? 예수님이 손오공인가 왜 구름을 타고 오셔? 그건 손오공 얘기나 나오는 거지. 구름 타고 그냥 삽시간에 휙휙 날아가고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막 날아가고. 근데 사실 구름 탈 수도 없는 거지만 타면 다 떨어지죠. 구름 타봐야 구름이 속도가 얼마나 늦은데, 얼마나 느려요. 물론 빨리 좀 갈 때도 있겠지만, 물론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야 구름을 탈 수 있죠. 그렇지만 속도가 보통 느린 게 아니에요. 다 상징적인 얘기지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구름이 저를 둘러싸서, 이렇게 구름에 휩싸여서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게. 옛날 엘리야는 어떻게 올라갔죠? 회리바람 속에서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긴 했는데 성경을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가신 건 아닌 것 같고 회리바람 을 타고 올라가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이것도 같이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자, 그러니까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고 예수님은 구름에 이렇게 휩싸여가지고 올라가셨고 오실 때도 똑같이 너희가 본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이렇게 구름에 휩싸여가지고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름이라는 게 대관절 뭐냐? 볼 때 이게 성경에 보면 유다서 14절 보니까요. 에녹이 예언을 했대요.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수만의 누구와 함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신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구름은 뭐를 상징하고 있다?
사람들이 감이 와야죠. 예?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계시록 19장 11절에서는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백마를 타고 오신다. 백마 타고 오신다. 14절에서는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요. 이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설명을 내면 시간이 많이 가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여튼 성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 태우고, 둘째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보니까 우리가 이 구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구름이 되고 또 백마가 되고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타고 오실 거 아니에요. 구름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더라. 예수님이 오실 때도 똑같은 모습. 천천만만의 성도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올 사람들, 이 세상 살면서 거룩하게 살자. 주님을 내 등에 태우고 주님 모시고 거룩하게 살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나를 불러올리셔요. 공중에 끌어올리셔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이 땅에 다시 임하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면서도 항상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살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느냐?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산다고 그러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나타나게 하여. 이건 개정판이고요. 고치기 전에 개역성경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 죽인 거 내가 짊어지고 산대. 나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 죽은 그 시신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요. 어디 가나 항상 예수님 죽음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 죽인 것을 기억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도 아무렇게나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오세요. 거지같이 아무렇게나 믿어도 다 왕이 되고 다 공중으로 들림받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믿으면 큰일 나요. 그런 사람들은 들림받지 못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들림받는 거지. 우리가 구름같이 살아야 돼요.
땅에 붙어서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라고 말이죠. 구름같이 또 돌아다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삭도 그렇게 살고 야곱도 그렇게 살고 땅에 욕심내고 살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같이 살고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신다고 그랬죠. 우리도 바람같이 살고 구름같이 살고 필요한 곳에 비를 쏟아내려주고 또 그러고 떠다니다가 필요한 곳에 가서 또 비를 쏟아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참 땅바닥에만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여기다 보물을 쌓아놓으려고 그러고 사니까 이 구름 같은 생활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흰말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이고 복음입니다. 복음운동입니다. 이거 해석들을 참 이상하게 뭐 적그리스도다 뭐 속이는 거다 하는데 성경에 흰말이 흰색깔이 누구 속이는 거라고 나타난 게 하나도 없어요. 스가랴서에 나타나는데 네 말이 다 나타나는데 검은 말 기근이에요. 기근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흰말이 따라 들어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부자는 복음을 안 받아요. 하나님은 가난하게 만드셔서 먼저 검은말 기근을 보내셔서 저들이 안타깝게 만들고 부르짖게 만들고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죠. 조금만 돈 좀 벌면은요 다 복음 안 받아들여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목을 꺾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으로 대속을 받았고 대속을 받았으니까 뭐가 된 사람이에요? 목이 꺾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목이 꺾인 사람이 돼야 돼요. 육신의 목이 아니고 영적인 목이 꺾인 사람. 목이 꺾였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내 사상, 나라고 하는 거 이게 꺾여야 된단 말이죠. 나는 없고 누구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 계시록 20장 4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이 누구나 누구냐 그걸 설명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목베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베임 받은 사람이라면 열두 사도 가운데서도 야고보는 목베임을 받아 죽었지만 세례 요한이 목베임 받아 죽었고 야고보가 그렇게 죽었지만 그 글자대로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것도 안 되죠. 목베임 받은 건 아니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면 목베임 받았단 말은 나라고 하는 건 없다고 말이죠. 내가 없어야 돼요. 누가 나를 주장합니까? 내 등에 타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고 누가 타셨어요? 성령께서 성령님이 나를 타고 계시고 성령님이 내 등에 타신 게 아니라 아예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자. 주님이 나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주님 명령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의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다 해서 우리가 다 금식도 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참 특별히 기도하는 주간으로 알고 이렇게 하는 복된 날인데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 있느냐 아직도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런 게 아니겠어요? 예수님 모시고 삽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볼까요? 자, 읽을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믿음을 자꾸 점검해보래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게 진짜 바른 믿음인가? 그냥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음 없다고 책망하신 말씀들 마음에 기억하고 항상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책망하실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내 안에 누가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이게 이루어져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살아가는 한 마리 나귀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나귀가 됩시다. 그것도 새끼 나귀. 그러니까 어미 나귀가 새끼 나귀를 데리고 지금 대속하려고 같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새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 삼아서 그 나귀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 작게 얘기하면 바로 나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여 새 역사를 이루십시다. 정말 우리는 복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재난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만 일어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 일어납니다. 의로운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정병들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악인이 천천만만으로 많아도 까지 그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의인 한 사람을 못 이기니까 의인 하나를 못 이겨요. 우리는 예수님 태우고 사는 거룩한 백성 되자. 의인들이 되자. 이 나라 살려내고 이 백성 살려내고 교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된 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한 마리의 나귀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태운 나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태우고 살다 보니 무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은 것 우리가 알고 우리 주님 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 자신도 주님 앞에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고 많은 생명 살려내는 아름다운 일꾼들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오늘도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